자, 그러면은 또 힘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특별할 턱, 거기서부터 두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할 턱, 특별할 턱. 겉표, 겉표. 바람풍, 바람풍. 하팔합, 하팔합. 다행행, 다행행. 자, 그래. 잘했습니다. 먼저 이제 특별할 턱 보겠습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요것은 이제 소우, 그래, 앞에 것은 소우가 이런 형태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이제 절사입니다. 절사. 그래, 불국사 할 때고, 절사인데, 요것이 이제, 요럴 때는 이제 뭐가 될까요? 그래, 해가 있으면 떼시, 떼시로 발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뭘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 요것은 물이 등, 그래, 물이 등, 디귿으로 소리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턱으로 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음의 역, 그래, 요것이 음의 역할을 해서 지금 여기서는 턱으로 나고, 그래, 요, 그래서 요것은 원래 있고 수소를 뜻했다 합니다. 그래, 수소. 그래, 소는 암소도 있고 수소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래, 암소가 더 인간한테는 이게 이제 좀, 귀했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소는 또 새끼를 낳아서 자꾸 가축을, 그래, 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낸 거나 할때 이제 뭐 희생물로 삼아서 이제 죽일 때는 주로 이제 수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희생물로 삼는 특별한 소라 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수소특인데 이제 뜻이 또 특별할 턱까지 나왔습니다. 자,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그대로 특별하면 됩니다. 특별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달을 별 쓰고, 자, 아니면 뭐 특징이다, 특징이다. 아니면 뭐 독특하다, 그래, 독특하다 인데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급수가 있는데, 그래, 초급, 중급, 고급도 있고, 이제 사람이 정하기를 한게 정해야만 됩니다. 특급 해가지고 막, 그래, 아주 초급, 중급, 고급을 벗어나는 그런 급수로, 그래, 특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특등, 그래, 등수도 이제 아주 특별한 등수, 특등 이런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1등도 아니고 특등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특별할 특하라 하면 보통 이제 특별하다. 아, 자, 그다음에 뭐 독특하다, 뭐 아니면 뭐 특급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또 특징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겉표입니다. 그래, 겉에, 자, 속에 거 말고, 그래, 겉표이다 되겠습니다. 아, 겉표. 보통 이제, 그래, 요 글자가 뭘까요? 그래, 옷의, 그래, 수업 시간에 잘 물어보는 거 옷의입니다. 그래, 옷의. 그래, 그런데 글자를 만들 때, 그래, 옷의를 딱 띄우고 여기에 이제 다른 글자를 넣어서 이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리를 딱 넣어 보면은, 요것은 소리는 리로 나고 겉에 말고 속에 할때 속리입니다. 속리. 자, 그러면 이제 그 표는 이제 겉은 여기다 트럭목 하는 게 있습니다. 틀. 머리털이든 뭐 이런 거, 머리털이든 거, 그래, 트럭모가 있는데, 그래, 여기서는 요 트럭모가 들어갔는데, 요것이 형태가 이제 요래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옷은 옷인데, 그래, 이제 털이 바깥으로 드러났다든지, 뭐 겉에 있는 옷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겉표가 됐답니다. 그래, 겉이다. 자, 그러면 겉표 들어가는 건 뭘까요? 그래,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표지가 있겠습니다. 표지, 그래, 종이지 해서, 그래, 표지다. 아, 표지가 뭐 화려하다라든지 이렇게, 그래, 표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표면, 그래, 이제 표면이 매끄럽다 할때 그래, 표면.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표면.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 속의 마음이 바깥으로 탁 드러났을 때그 사람 표정이 하는 게 있습니다. 표정. 요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이제 빵 같은데 초코파이에 보면 뜨증 해가지고 증 있습니다. 표정, 그래,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게 이제 바깥으로 얼굴에 드러날 때 그래, 표정 하면 되겠습니다. 표정. 근데 아무 표정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무표정 하면 되겠습니다. 무표정. 자, 없을 묻자 요거는. 그러면 이제 속과 겉, 뭐 속과 겉은 이제 그표 겉과 속은 표리 하면 됩니다. 표리. 이제 어떤 사람은 겉과 속이 다 똑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과 속이 다르면은 안일불 한 가지 동. 그래, 겉과 속이 같지 않다. 그래, 한 가지 동은, 그래, 같을 동도 됩니다. 그래, 표리부동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 표리부동하다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그래, 같지 않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겉표는 이제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자, 겉표. 자, 그다음 이제 바람풍입니다. 바람이다.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 요것은 이제 무릇범이라는 뜻 되겠습니다. 무릇범. 그래, 무릇범이고, 이제 여기에 요 수건건 칸을 딱 넣으면 이제 돛이 되겠습니다. 돛. 그래, 뭐 돛담배 갈때그 돛범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요것은, 그래, 이제, 그래, 뭐랄까, 돛담배 같은 것은 이제 바람이과도 많이 관계 있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이제 벌레충이라고 하기도 하고 벌레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 벌레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 요 이제 돛담배도 바람과 많이 관계되어 있고, 요 벌레들도 이제 바람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합쳐져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바람풍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바람과 관계되어 있어서. 그래, 아주 큰 바람이 불면은, 그래, 그 바람 속에 막,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게막 함께 날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자, 바람풍. 그래, 들어가는 말 뭘까요? 그래, 풍 속이다. 그래, 바람의 세기, 빠르기, 그래, 풍 속, 빠를 속. 또, 바람의 세기, 그래, 풍력, 그래, 풍력. 그래, 바람으로 뭐, 전기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거할 때, 그래, 풍차를 돌린다 할 때, 풍차.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풍차. 물론, 태풍에도 들어가고, 또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래 동풍카마 되겠습니다. 동풍이다. 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마이동풍. 그래 말이 있을 때 이거 아직 안 배웠겠지만 그래 말마입니다. 그래 말마. 그다음에 귀이도 안 배웠을 텐데 그래 이제 귀이. 예. 그래 말이 있을 때말 기로운 자 그래.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또는 뭐 봄바람이 불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말은 그런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걸 이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이때 이제 마이동풍 하겠습니다. 그래 마이동풍. 자, 그리고 또 풍물이다. 뭐그 농악 같은 데 쓰이는 그런 악기 같은 걸 풍물이다. 아, 그러니까 또 이제 풍 속이다. 그래 아까 전에 그것은 이제 바람이 빠르기였고 그래 그것은 바람이 빠르기였고 이제 풍 속은 그래. 일반적으로 그 지역이나 그 나라에서 뭐랄까 밥은 어떻게 먹고 뭐 집은 어떤 집을 짓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뭐 그래 이런 걸다 풍속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자 그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이게 다 풍속 요런 아직은 안 배웠지만 그래 풍속 속 그래서 이제 미풍양속을 그래 뭐 개성 발전합시다. 그래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그래 좋은 뭐랄까 그래 좋게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은 그래 뭐 발전하고 계승합시다 이래 되겠습니다. 자 계승하고 발전합시다. 자 바람풍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할 합 보겠습니다. 합치다 갈때 합할하. 그래 보통은 이제 이것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것은 뭐랄까 그래 밥뚜껑의 모습을 본뜻고 이제 밑에는 이제 그래 밥거리 그 이제 뭐라 본체 그래 밥그릇 그거를 본뜻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그릇하고 밥뚜껑이 합쳐져서 그래서 합할합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물론 다른 설명도 있겠지만 그 대체로 그렇게 뭐 하면 무난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합해졌다 밥뚜껑하고 밥그릇하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놈은 뭐 할까요? 그래 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다. 그래 합동 그래 합동 또는 뭐 합체, 그래, 몸이 뭐랄까, 뭐, 합쳐졌다든지 이럴 때 합체, 두개 다른 것을, 합했다 할때 합체인데 들어가겠습니다. 몸체, 그래, 합체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같은 건 이제 합산하다. 그래, 합산하다.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합산해서 이제, 그래, 계산해내시오. 그래, 세계에서 합계를 내다. 자, 이런 데 들어가고, 이제, 또 뭐, 그래, 운동선수들이 합숙하다. 그래, 뭐, 기숙사 같은 데서 함께 뭐랄까, 뭐, 생활할 때 합숙하다. 이런 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그래, 이제, 그 정도로 하면 이제, 합할 합은, 물론 좀 합격에도 들어갑니다. 시험에 합격하다 할 때도 그래. 어떤 기준이나 이런 데딱 그래, 들어맞았을 때 합격하다. 격식기간 아직 안 배웠겠지만,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 합격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 또, 마음을 합치다, 그렇다면 합심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합치다, 합심하다. 자, 그러면은, 합할 합은 이 정도로 하면 하기만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그래. 다음은 이제, 그래, 합할 합칸에 또 생각나는 것이 합창도 있네. 그래. 합창, 불을 창, 그래. 노래를 부르다 할때 불을 창을 써서, 그래. 합할
합 불을창 합창하다 그래 음악. 자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다행행입니다. 다행행. 자 다행행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라면 같은 데 보면 신라면 할 때와 좀 많이 닮았겠습니다. 요 매울 신 이게 매울 신 신라면. 그런데 요것은 이제 죄인을 벌 주는 그런 도구와 좀 관계된 글자라고 합니다. 요 매울 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래 어떤 죄인이 있을 때그 죄인이 이제 그래 막 날뛰어서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이제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데 이제 딱 묶어 놓는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뿐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안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행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설명도 있겠지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하 매울신이라는 요 글자는 그래 죄인을 벌주는 그래 기구인데 도구인데 그래 이 죄, 그래서 죄인 제그 죄인이 그래 날뛰지 못하도록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래 제재를 가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행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래 죄를 지었는데 이제 풀려나서 이제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일이 잘 되어서 잘 풀어져서 이제 좋을 때 그걸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다행은 한자로도 쓸수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망을 다스면은 다행이 되겠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좋은 운수라든지 다행한 일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건 자 우리 행복하다 되겠습니다. 행복하다. 그래 이것은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 복 받으십시오 할때 그래 복복입니다. 복복 그래 행복하다. 그런데 이제 행복이 없을 때 그건 이제 불행하다 하겠습니다. 안일불 다행 써서 불행. 자 그래 이제 다행은 다행인데 그래 다행은 다행인데 그래 일이 잘 풀려서 그래 이제 좋은데 그런데 아주 아주 좋을 때, 그래, 아주 아주 다행일 때, 그를 천만다행이라 합니다. 그래,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그래, 일천천, 그 다음에 일만만 붙여서, 이걸 합쳐서 매우란 뜻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다행이다 할 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또, 행운하다. 행운아, 저 사람 행운하다. 저 사람 좋은 운수를 가져오는, 불어오는 사람이다. 좋은 운수를 만난 사람이다 할 때, 행운하다 되겠습니다. 그래, 옮길 운 써서, 그래, 행운이다. 그 다음에, 아이아 써서, 그래, 아이아는 아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 뭐, 사람도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운하다. 이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했는 거두 번씩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할 턱부터 시작. 특별할 턱, 특별할 턱, 겉표, 겉표. 바람풍, 바람풍, 하팔합, 하팔합, 다행행, 다행행. 자, 그래, 잘했습니다.